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카지노 게임 중에 인기가 가장 많은 게임이 뭐 아시겠지만 바카라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바카라가요, 전 세계 모든 카지노, 모든 온라인 카지노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임이에요. 그만큼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바카라로 돈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무리해서 게임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조금씩만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도박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으시면은 차라리 스포츠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수익성도 나쁘지 않고 조절도 알아서 되고, 솔직히 총판 시선에서는 스포츠만한 게임이 없어요. 카지노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식간이거든요. 아무리 따도 잃는 건 진짜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양빵 배팅을 제가 조금씩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양빵을 하든 안 하든 저야 상관없는데 본인 명의가 블랙 처리가 돼요. 양빵 유저로 블랙 처리가 돼서 정상적인 사이트에서는 본인 명의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먹튀나 환전 문제가 많은 이상한 사이트들을 이용해야 되고, 블랙리스트에 한번 오르면 평생 못 지워요. 그렇게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저도 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진짜 더군다나 양빵에 실패했을 때 그 리스크도 엄청 커요.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 바닥이 절대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곳이 이 바닥이에요. 이런 거 관련해서는 차차 제가 영상을 통해서 실제 사건이나 또 썰로 제작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좀 최대한 재밌고 질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좀 깔끔하게 팩트만 딱딱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